그런가 하면 안타까운 결별 소식으로 눈길을 끈 스타들도 있습니다. 특히 나얼, 한혜진 씨, 봉태규, 이은 씨처럼 1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장수 커플들이 결별을 맞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어서 만나보시죠.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라. 죽여버린 수가 있다. 너야말로 뛰지 마. 달달한 로맨스를 속삭이기보다는 막말이 먼저 나오는 비밀 사내연애 3년차 동희와 영. 하지만 스타 커플의 오랜 연애는 여전히 달콤하기만 합니다. 사람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젠 헤어질 수가 없어요. 바람도 못 피우. 2008년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한 후 이듬해 우리 결혼했어요에 함께 출연하며 연예계 대표 커플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용준, 황정음 커플. 지난해 2월 김용준의 입소와 함께 군화와 고무신을 신게 됐는데요.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조심해서 훈련 잘 받고 나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네. 믿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장수 커플답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지켜오고 있는데요. 2009년 열애 사실을 공개한 세븐 박한별 역시 연예계 대표 장수 커플이죠. 예쁘게 사랑할 테니까 좀 예쁘게 봐주세요. 공개 연인 선언 이후 잇따른 동반 활동으로 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두 사람. 세븐의 뮤직비디오에 연인으로 출연하는가 하면 커플 화보를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지성, 이보영 커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복되는 결혼설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결혼보다 연애가 더 좋은 7년차 커플 지성, 이보영. 두 사람의 다정한 데이트 현장이 자주 포착돼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보영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성의 등에 업히는 게 좋다며 달달한 스킨십을 고백해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유지태, 김효진 커플도 있죠. 긴 연애의 달콤함에 이어 결혼이라는 아늑한 보금자리를 선택한 두 사람. 인꼬 부부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두 분 침대 위에서도. 사실 결혼 잘했다고 생각한 건 매일매일 되고요. 결혼이란 것 자체가 인생에서 아주 너무 행복해요. 결혼이 선물인 것 같아요, 인생에. 아, 네. 지난 2월 웨딩마치를 울린 윤영빈, 정경미 커플 역시 연애 8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는데요. 아, 저도 혹시나 중간에 헤어질까 봐 네. 제가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그러나 연애의 온도가 늘 뜨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장수 스타 커플들의 결별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는 배우 봉태규, 이은 커플이 연인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01년 영화 튜브를 통해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무려 12년간이나 교제해온 연예계 장수 커플이었는데요. 2008년 한 차례 결별설이 돌았을 때에도 즉각 부인하며 결별설을 일축했죠. 공식 석상에도 나란히 참석하고 꼬꼬마 시절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을 공개하는 등 주변에 부러움을 한껏 쌓았던 봉태규, 이은. 강혜정의 부케를 이은이 받았을 땐 모두가 두 사람의 결혼을 예감했을 정도였는데요. 그랬던 봉태규, 이은 커플이 지난해 봄 결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팬들의 아쉬움이 더했죠. 참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뜻대로 되는 일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난해 말에는 9년간 사랑을 키워오던 나얼과 한혜진의 결별 소식이 전해져 놀라움을 안겼는데요. 특히나 교제 기간 동안 결별설조차 없었던 두 사람이기에 팬들의 충격은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저희 담당 실장님께서 최근에 이야기를 들으셨다 하고요. 그것도 이야기를 들으신 것도 아주 최근이고. 유승범, 공유진 역시 지난해 4월 10년 후에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정말 딱 10년 넘게 열애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결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또 갑작스럽게 뭐 어떤 이유로 싸움을 해서
헤어져 뭐 이런 사이도 아니고 오래 연애를 하면 사실 헤어지는 것도 참 좀 남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헤어지자 그래놓고 남보다도 못하게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고요. 이렇듯 공유진은 평소 이미지답게 이별 앞에서도 당당하고 쿨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류승범은 영화 베를린을 통해 누적 관객 수 700만을 돌파하며 영화 인생 최고의 흥행 기록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나를 비롯해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큰 마음이 든든하고요. 네. 결별 이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팬들 앞에 서고 있는 스타들이지만 한편에서는 연예계 장수 커플들의 잇단 결별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오래된 스타 커플이 헤어질 경우에는 오래된 연인도 얼마든지 쉽게 결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사랑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을 좀 증폭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도 대중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는 스타들. 앞으로는 좋은 소식만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